자, 출발! 아, 베이. 아, 아니에요? 그대로 써있어. He say, they, a, f, k. 아니, 왜 게이 써있어?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는 18살 문채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생활 3년차 교토로 평범한 독일인 조금 생겼지만 깊은 마음속엔 친한국인이 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채은씨 한국어 말고 할 줄 아는 언어 있어요? 저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지금 들어보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오. My name is 채은 Moon. I'm 18 years old. 여기까지 할게요. 박수! 근데 그냥 영어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독일어, 영어, 한국어, 그 일본어 조금 알죠, 알아요. 근데 옛날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제 언어라는 게 안 쓰면은 까먹게 돼요. 오늘은 독일어를 독일인한테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요. 얘가 정하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Zweite Stunde Zeit. Das. Oh, was ist denn hier passiert? Ist erst der Anfang davon. Nein. Sieht nicht sehr gut aus, was? Nein. Was glaubst du, wer? Lass mich raten. Bienen? Bienen? Das ist all diese Dinge mit beeinflusst, wenn Bienen keinen Honig mehr machen. Darüber habe ich nicht nachgedacht. Was die Menschheit? 한번 이제 들어봤는데 어때요? 좀 말 한 문장이 좀 긴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 길어. 갑자기 문장이 2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약간 오기양이라든가 어떻게 들려요? 영어보다 좀 꼬아진다? 딱딱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었죠? 네, 그런 거 없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게 헷갈리는 건데 독일어 되게 딱딱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히틀러처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 난 집중 안 했어요. 당황스럽네요. 망했네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플로리안 씨한테 네. 직접 배워볼 건데 자신 있어요? 자신 네. 있어요.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빈. 빈에. 빈에. 네. 비. 그거요. 말벌. 예. 아마 비. 아마 비. 아마 비. 자, 이게 알파벳이 나와 있는데 한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읽어보세요. 자, 출발. 아, 베이. 아, 아니에요? 그대로 써있어. He say, they, a, f, k. 아니 왜 gay 써있어? 아 이게 잘못됐네. 잘못한 거 없어. 아, 근데 네. 여기 적혀있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아, 하, 이, 야, 칼. 아 재밌었어요. 아, 근데 진짜 놀리는 거였어. 시 있잖아. 거기 진짜로 gay 써있어요. 완전 들려요 발음 자체가. K도 있잖아. 네. 거기는 car 써있어요. 근데 그것도 들리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아, b, b. 좋아 좋아 좋아. C, T. 치. 칩. 치. 노르. 디. 디. 약간 혀 살짝 무는 느낌. 디. 좋아. 이. 이. F. F. 기. 게이는 아니고 기. 게. H 약간 붙이는 느낌. 하. 하. 이. 이. 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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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 하. L. L. M. M. N. N. O. O. P. P. Q. Q. R. R. 그거는 오 잘하셨어요. 오. 원래는 동양인 사람 R 발음 독일어로 치면 어렵단 말이에요. 오. R. 못하시죠? 그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시아권에서는 없잖아요. 네네. 네. 딱딱한 에라를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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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아, 이상해. 아까 걸로 가요. 에라 S S T T U U 파우 파우 모? 어? 파우 파우 어 네 V 파우 V 있잖아.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 X Ypsilon Ypsilon 뭐 Z Z T에 있는 애들은 좀 이상해. 아 우 우 움라우드라고 하는데 에 배. 으. 유. 유. 좀 비슷해요. 진짜 많이 연습해야 구분이 잘 되는 건데. 뱀처럼 생긴 A잖아. SZ. S처럼 발음하면 돼요. 아. 좀 길게. 가장 어려운 발음이 뭐였던 것 같아요? R R 발음. R R L R 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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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흔한 게가 할로? 어 많이 들어봤어요. 구텐탁. 아 맞아요. 그게 제일 인사. 아 들어본 적이 있구나. 네. 네.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이제 남부 출신이어가지고 거기는 사투리 써요. 인사할 때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할로이나 구텐탁보다는 세아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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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다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던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가 노예. 노예.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몰라. 아.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남부 출신 아니어가지고 그냥 두지 말라고 했어요. 되게 안 좋아했어요. 한국 학생들끼리 인사하는 방법 있어요?
좀 진한 건데 안녕 하살법 제대로 모르는데 뭐야? 방송하는 사람이 안녕 하살법? 하살법 안녕 하살법 인사할 때 그냥 유바 그런 거 있잖아 유바 아 유하 어 유하 유바 어 그건 알죠 방송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거죠 어 도착까지 와 진짜 이 친구 오늘 아 들어가 볼까요? Yep. 앉지 앉지 자신감 있게 앉지 어 앉지 앉지 야 사투리 하신 것도 once 좋아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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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드라이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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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fünf fünf 야, 거기 이제 음라우드 들어가 있고 그게 좀 어려운데 fünf sechs sechs 아 이게 좀 위험한 숫자이기도 하고 발음 잘못하면은 에, 좀 다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sieben sieben acht acht neun neun zehn zehn 방금 배웠는데 기억나는 숫자 있어요? 노엘 네? 가는 게 있었나요? 노 뭐시기 뭐시기? 넌? 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노인? 노인 아 노인? little difficult 아 little difficult? I see 수도리양 씨는 한국어로 숫자 배울 때 어려웠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요? 아 11 있고 11 있고 이런 거? 오오오 뭐 시간 몇 개월 몇 년 이럴 땐 이제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 two months? 두 개월? 2개월 아 그 봐봐 이게 헷갈려요 생각해보면 어렵네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Peter Piper picked a pack of pickled peppers How many packs of pickled peppers did Peter Piper pick? Un chasseur chasse son chasse doit savoir chasser sans son chien 진짜 멋있다 아 이게 아는 친구들이야 아 진짜요? 우와 아 동의로 나왔네 우와 진짜 멋있다 다 어렵지 중국어가 좀 너무 다 똑같았던 거 같아 맞아 야, 무슨 자동차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재미로 말 하는 겁니다 와우 내가 한번 와 이게 되게 어렵다 피셔스 프리츠 피셔스 프리츠 예 와 이게 독일말로 퉁인브레이커 탕브레이커 도전 해보실래요? 아 아니요 피셔 어, 그 맞아 합격 예 아, 합격 딱딱더미 무슨 뜻이에요? 생선 잡는 애 이름이 프리츠인데 얘는 지금 낙지하고 있어 신선한 생선은 낙지하고 있다 아~ 독일인한테도 사실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100% 아 그냥 작심삼일이었을 텐데 누가 가르쳐주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았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괜찮은 선생님인 것 같아? 네 아 부드산해 아무래도 저도 지금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재미있었고 쉽지는 않아요 그쵸? 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나이 먹었잖아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에는 너무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해서 아 배우기 싫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냥 아직까지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독일인에게 직접 독일어를 배워보았는데요 귀여워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슈우